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매력적인 하이퍼카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것은 바로 웨스턴 마틴 바랄라. 참고로 바랄라의 뜻은 전사들이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보시면 출력은 1042마력, 게다가 토크는 무려 138kg, 중량은 1.4톤이라는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배기량은 3000cc인데 얘는 하이브리드 하이퍼카예요. 고성능 전기모터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00마력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기본 색상이 화이트랑 실버 두 가지가 있네요. 화이트 갈게요. 900클릭. 이것이 바로 웨스턴 마틴 바랄라. 뭔가 이쁘거나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개성이 있어요. 양쪽 펜더는 위쪽으로 이렇게 솟아있고, 옆에서 보시면 본넷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있죠.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모양. 에어덕트가 뭔가 과하지 않고 되게 이쁘게 잘 들어가있어요. 앞쪽에 달려있는 카본 스플리터 디자인이 뭔가 범상치가 않아요. 이쪽에 뭔가 굽어있는 형태를 보시면은 단단한 카본의 느낌이 아니라 바닥에 깔아주는 카펫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와, 옆모습 장난 아니네요. 와, 문짝 보시면요, 여기 덕트가 진짜 엄청나게 크게 파여있어요. 이쪽 전부 다 카본 모노코크로 제작이 되었고요. 보시면은 여기 카본 윙까지 앞타이어 쪽으로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렸을 때 펜더 압력을 빠르게 빼줄 수가 있겠습니다. 카본 디자인을 되게 부드럽게 뽑아냈어요. 이쪽에는 에어 인테크 달려있고요. 뒷모습도 뭔가 범상치가 않아요. 요즘에는 테일램프를 다 이렇게 만드나봐요. 되게 멋있어요. 카본 디퓨저도 단단한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부드럽게 말려 올라가 있어요. 뭔가 천사가 있는 옷의 느낌. 배기구는 여기 등에 달려있습니다. 차량의 모든 문제로 볼게요. 모두를 겠다 할까? 어? 소리 들어주세요. 소리. 아, 뭔가 전기 소리가 나네요. 이렇게 문짝 보시면요, 거의 지붕 위까지 다 올라가네요. 여기 차체 자체가 그냥 다 카본이에요. 일단 시동부터 켜볼게요. 스타트. 오, 이런 느낌. 내부는 진짜 간단해요. 핸들 하나 있고, 주변에 보시면은 여기 디스플레이랑 옆 사람의 시트가 보이는군요. 다른 건 없어요. 핸들 보시면은 여러가지 버튼들, 그리고 계기판이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일단 나가볼게요. 와, 여러분들 이게 1인칭 시야인데요, 계기판이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핸들 쪽에도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습니다. 제가 살살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 오우, 뭔가 전기 소리랑 엔진 소리가 동시에 들리죠? 여기서 오른쪽. 오오오, 살짝 위험해. 제가 운전을 못하는데 이 친구가 저를 살렸네요. 아니, 제로백 1.9초에다가 최고속도가 390km? 제가 런치 컨트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기어를 수동으로 놓은 다음에 2단 핸드브레이크 악셀. 이 상태에서 기어를 1단으로 내려요. 그런 다음에 브레이크를 떼시면 이거 맞나? 이게 런치 컨트롤이야? 기어는 일단 7단까지 있고요. 힘이 넘쳐요. 여기서 다음 시프트. 안녕 안녕 안녕. 기어를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바꾸면은 엔진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저는 자동이 편하기 때문에 수동은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가 확실히 가볍네요. 제가 고속에서 핸들을 막 돌려도 차가 자세를 다 잡아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술력이죠. 다음에는 제가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라인샷 나쁘지 않게 들어와주죠. 브레이크 밟고 왼쪽 이쪽으로. 어우, 좋아. 이쪽으로.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동장치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앞타이어 폭 건드리지 않을게요. 뒷타이어 폭 풀업.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휠 크기도 그냥 넘어가고,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장착 완료. 레이스용 차동장치 달아줄게요. 스프링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체 경량화 풀업. 레이스용 터보 달아드릴게요.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보시면 출력이 1000마력에서 1100마력으로 그냥 적당히 늘어났어요. 9백클릭. 보시면 제로백 1.9초에다가 최고속도가 398km. 그리고 이게 맛만 먹으면 400km 이상까지 뽑을 수 있나봐요. 바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보시면 페라리 F40, 페라리 FX, 콜벳, 세나, 918. 좋아,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하트. 역시 제로백 1.9초 빠르게 치고 나오죠. 이쪽으로 살살 급브레이크 왼쪽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빵빵 포르쉐 918. 제가 지금 하위권에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달리면은 위험합니다. 살살 가야 돼요. 살살. 오, 핸들링 좋죠? 여기도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아이, 오시면은 4등. 이제 감 잡았으니까 제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레이스 갑시다. 출발 하트. 출발. 어, 뭐야, 빵빵. 여기 있는 친구들을 일단 제낀 다음에 빠르게 와줄게요. 이쪽으로. 무난하죠? 지금까지 한 번도 길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뭐야, 벌써 끝났어? 벌써? 에반데?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랄라 같은 경우는요, 가볍고 반응 속도가 정말 빨라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